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낡은 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역사를 창조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할렐루야 중도 기도로 모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인 무등의 은총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시간 활화산처럼 타오른 열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대를 경험하기에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간 동안에 미스마의 체험을 내 안에 바알과 아스로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성대의 권력들을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라님을 먼저 깨우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의를 통해 이제는 온 백성의 삶에 존재하는 바알과 아스라로시 무신경을 다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준비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벽 재건에 피난받으며 악한 말을 도전받았으나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 나감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기도가 역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기도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하는 대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며 영적 긴장을 주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공격할 수 있으므로 틈을 주지 않도록 성령의 틈을 맞춰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기름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피곤치 않는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